예, 오늘 하락 출발 상승 전환 또좀 밀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살려고 하니까 기관들이 그동안 우리가 샀거든 조금 파는 그런 분위기예요. 숨고르기이고요. 섹터와 종목 이야기 또 관심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마켓 드라이브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 두분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종목 이야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죠.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수소에 대한 기대감을 마침 이제 9월 7일인가요? 이벤트와 함께 몰고 온 일진 하이솔루스인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오늘 따상으로 상한가에 가 있는데요. 주가 상승 에너지는 김민수 대표님은 50%, 차영주 소장님은 60%. 네. 그러니까요. 뭐 오늘 따상에 따라잡을 것이냐 고민이 되는 거죠.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전략이 있고 일진 그룹주에 대해 알고 어떻게 할 것이냐. 수소 모멘텀의 수소 관련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긴데요. 차영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수소 관련돼서는 지금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마는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테마가 과연 올바르냐 아니냐라는 걸 떠나서 뭐 일부 종목들은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소 테마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수소가 좀 익숙하긴 하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수소가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일단 수소와 관련된 뭐 현재 버스라든지 화물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다소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기차에 비해서 그러한 우려감들도 뭐 갖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네. 어찌됐든 일진 하이솔루스가 오늘 상장해서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소고기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누구한테 축하드리는 거예요? 이거 공모 받으신 분들이요. 네. 공모 뭐 김민수 대표님은 워낙 바쁘셔서 공모는 안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뭐 공모 받으신 분들은 치킨값이 아니라 소고기값이 나왔기 때문에 축하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지금 사고 싶다고 해서 지금 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인데요. 상한가에 거래는 되지만 뭐 여기서 사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네. 이게 지금 수소 탱크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미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소 탱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우리가 이제 그런 뭐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로 보느냐 아니면 안전성에 초점을 두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안전성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이게 뭐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뭐 완전히 뭐 특수하게 우리가 반도체처럼 최정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네. 하지만 수소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좀 어떤 그런 어떤 그 상식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관념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타 기름 탱크와는 좀 다르겠죠.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기술력을 다른 업체들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네.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추가 상승 에너지 50%가 중립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가 상승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주신 분 얘기를 먼저 들으니까 먼저 얘기하고 싶으면 상승 에너지를 앞으로 더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됩니까? 앞으로 먼저 얘기하고 싶으면 100%. 네, 알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그러게요. 오늘 뭐 내일 또 상한가 가면 오늘 사는 게 답이긴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고요. 일진 하이솔루스랑 또 일진 그룹 관련주들이 최근에 기대감으로 쫙 올랐었잖아요. 네.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김 대표님 시각 들어볼까요? 네, 사고 싶어도 못 사면 그냥 아예 100% 할걸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상한가다 보니까 네. 살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게다가 이제 또 보통 거래는 돼요. 네, 상한가에서 네. 기분 좋게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한 주, 두 주, 네 주 뭐 이렇게 그러게요. 거래되네요. 네, 근데 지금 일진 그룹과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지분 가치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일진 네. 홀딩스나 홀딩스. 일진 다이아 그쵸. 이쪽에 대해서 뭐 호재는 호재겠지만 항상 대비하게 되면은 약간 간접으로 이어졌던 종목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 말고 집중은 일진 하이솔루스에 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비중 줄이시거나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진 하이솔루스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 회사 갖고 있는 수소 저장 연료 탱크 관련된 저장 부분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독일, 프랑스 업체들 다 같이 뛰어들 수 있는 입장들이고 거기다 지금 갖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 쪽에서 당장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아는 쪽은 오히려 이제 효율과 분업을 위한 효과를 위해서 나눠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오히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은 수소 관련된 쪽에서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이 회사가 오히려 고품질 멤브레인과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고 이 기술은 도요타의 자회사와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만이 어떤 충분히 상용화를 했을 정도로 강한 기술력은 보여준다라고 되면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리 흐름들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수소 관련된 모멘텀은 일단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9월 7일, 8일 이때를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9월 7일 날이 현대차에서 제닙니까? 네, 하이드로젠. 예,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하는 행사가 네. 7일 날 열리죠. 그리고 9월 8일은 이 국내 대기업 수소 관련된 어벤져스가 네. 이제 협의체를 설립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약간 또 정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른 주가도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 쪽으로 가져가는 게 일정과 관련돼서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수소 관련돼서 김인수 대표님은 뭐 그게 독점적인 기술이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 수소 관련주들도 기대는 좋지만 꽤 많이 올랐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차 소장님 뭐 반론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요, 뭐 특별히 반론할 것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뭐 수소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물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충분히 이 기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굉장히 독보적인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납품처를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점, 예. 이런 점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는 목표가가 9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뭐 오늘 주가가 이미 따상 가서요. 지금 8만 9천 원이니까 밸류를 보고 목표가를 사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 건 애플레이 잘한다. 오늘 탁 국가 보니까 이 정도 지금 들어오면 뭐 내일도 갈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사는 거죠, 그죠? 네. 잘하십니까? 앵커님? 아유, 저는 못하죠. 네.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아유, 장 네. 쫓아가기도 바쁜데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대감만으로 뭐, 지금 소장님도 뭐, 기술력이 좋대. 그거 지금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뭐, 조정을 둘 때를 기다리던가, 조정 안 되면 뭐, 수익 내는 분들 박수 쳐주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2천 종목 다 수익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집중하면 되고요.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인데요. 아, 자동차 정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흐름이 있으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동차도 오늘은 현대차가 아침에 좀 강했는데 지금 또 1.4%니까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어제는 기아가 강했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뭐 자율주행, 택시, 애플 협력 뭐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있는데 추가 상승 에너지는 60%, 30% 주셨습니다. 자동차를 우째봐야 될 것인가, 뭘 주목할 것인가. 김민수 대표님. 네, 전 오늘 나왔던 뉴스와 관련된 부분들 몇 가지 체크하게 되면은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택시, 사진 보니까 택시가 아니라 약간 뭐 중간에 여러 개 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봇 같죠? 네, 로봇인지 트랜스포머입니까? 네,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변신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택시가 이제 뭐 한 2023년 뭐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해진 구간이겠죠? 여기서 이제 운행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만큼 협력사와 함께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쪽이 오늘 또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하네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의 변화와 함께 또 하나가 이제 애플과 협력하겠다. 애플과 협력해서 또 애플카까지 또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어제도 뭐 기아 관련된 얘기도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정확한 얘기는 그겁니다. 애플이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가까이 갔을 때 자동차 문이 열리고 자동차를 제어하는 이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현대 쪽에 넘겨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애플카가 넘어가기 위한 초석 단계가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 기술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기술 이전 얘기에 로얄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요즘 이게 뭐 독보적인 기술은 아니죠. 거의 다 테슬라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변화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좀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주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많이 소외됐었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출하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지체되고 정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부분만 해결되게 되면 충분히
가격의 변화나 또 실적의 변화는 같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주는 지겹다고 버리지 마시고 네. 오히려 어떤 있는 물량들은 잘 간직하면서 시장을 좀 쫓아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형주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도 외국인 수급에 있으니까요. 네. 뭐 답답해도 버리진 마시고 고구마 먹고 답답하면 사이다 마셔야 되나요? 바나나 우유입니다. 바나나 우유. 네. 네, 자동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앞서 저희가 일진 하이솔루스 얘기했는데요. 네, 또 채팅방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서도 주식 받으신 분도 있군요. 네, 햇빛마을님은 와, 2만 주를 청약하셨다는데 16개 달랑 받았다고. 받으신 게 어딥니까?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예. 자동차 얘기, 차영 소장님. 자동차는 사실은 어제 기아차가 좀 오르고 오늘 어제 기아가 오르고 오늘 자동차가 올랐지만 좀 답답하다. 시장 주도 섹터로 갈 건 아니고 자동차도 뭔가 전기차, 2차 전지, 폐배터리, 수소 뭐 이런 거 연관된 부품지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자동차 관련해서 좀 아이디어나 볼만한 종목. 사이다 바나나 우유 갖고 뚫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답답한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네. 지금 나와 있는 모멘텀 갖고는 강력한 모멘텀이 저는 안 된다. 네.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2030년이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캐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좀 유식한가요? 전문용어가 뭐, 예,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아직도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우리의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애플과 관련된 논의. 제가 모닝투데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플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가 언론에 나온 있는 것들이 100% 믿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애플이 새로운 휴대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애플이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를 하던 뭘 하던 그런 것이 알려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 애플이 기술 이전을 한다, 무엇을 협력을 한다, 개발을 한다라는 것이 알려진다? 저는 제가 여태껏 알고 있는 애플에 대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얘기들에 대한 신빙성. 우리가 초반에 애플과 관련해서 우리가 현대와 협력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분들이 그때 당시에 뛰어들었다가 고통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애플과 협력과의 관계는 넘어야 될 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 결국은 결과물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로서 좀 냉정한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싶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모멘텀이 지금 뭐 조금 모아져서 결국 뭐 자동차가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 매물대가 계속 쌓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급상. 예.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은 주식들은 가지고 계시고요. 오히려 이제 부품주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뭐 현대차나 자동차, 기아차 사실 분들은 움직인 다음에 사면 되지 뭐. 그러면 차영 소장님은 고구마 먹고 답답할 때 뭐 먹어야 됩니까? 아, 참아야죠. 참아야 됩니까? 다른 거 먹어야 됩니까? 네. 예. 자, 다음 종목 기업 볼게요. 다음은요. 요즘 뭐 알루미늄이 또 난리가 났어요. 뭐 동박이어서 2차 전지. 결국 뭐 지금 사실 관심 있는 섹터는 개화하는 시장은 2차 전지입니다. 그러면서 뭐 동박 이후에 알루미늄 박, 알박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여러 가지 뭐 또 알루미늄의 사용처로 해서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주가가 어제도 상승, 오늘 무려 23%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해라지 60%, 70%. 좋게들 보셨습니다. 70% 주신 분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먼저 얘기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 네. 기회를 드린답니다. 나 이제 무조건 점수 많이 쓰면 이제 선정권도 있고, 네, 선택권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일 알루미늄 뜨겁습니다. 알루미늄 네. 시장의 재발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알루미늄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가격 자체가 움직이는 거는 일단 또 중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환경오염을 전제로 삼다 보니까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통제를 하기 시작하죠. 알루미늄 얘기는 조금씩 짧게 해 주십시오. 네. 네. 관심 좀 들어야 되니까요. 예. 네. 그러면 삐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조일 알루미늄이 움직이는 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알루미늄 가격 강세와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알루미늄 박은 2차 전지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이 재발견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조일 알루미늄 상반기 실적도 괜찮죠. 이에 따른 변화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따라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PJ메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알루미늄 스크랩이라든가 탈산재, 알루미늄 정제 쪽에서 또 꼭 필요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의 부각도 PJ메탈. PJ메탈이요. 네. 네, 이쪽이 더 오히려 눈길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네. 급등하는 종목도 좋지만 그런 이슈가 있다면 근데 가려진 기업이 있다. 그런 종목을 얘기해 주신 거 좋죠. PJ메탈이라는 기업도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차 소장님, 네. 알루미늄 업체 조일 알루미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루미늄 제가 좀 높게 상승할 걸로 봤는데 높게 네. 상승했네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기는 조금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네. 알루미늄 테마가 현재 형성이 돼 있죠. 근데 김민수 대표가 잘 지적을 했어요. 지금 이게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테마를 이제 동박에서 이제 알루미늄 쪽으로 이제 옮겨가겠다. 네.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범용적으로 쓰이기까지는 좀 조심스럽다. 제가 항상 비판적인 견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감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늘 올라온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뉴스나 모멘텀이 되는데 이제 그날 이틀 또한 3일 올라가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핫 이슈는 아닌데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은 미리 좀 보는 거죠. 어떤 기업인지 오늘 역시 좀 짧게 보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관심주요? 예, LG 이노텍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애플 관련해서 테마가 좀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LG 이노텍이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슈팅이 좀 나오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대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앞서 얘기한 뭐 택시 자율주행하려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LG 이노텍에 대한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저는 애플향 모멘텀보다는 전장 산업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20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2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열려있다. 우리가 20만 원이 떨어지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모멘텀보다는 25만 원이 넘어서는 그러한 모멘텀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 차영주 소장님 오늘 관심주였고요. 김 대표님 오늘 관심주요? 네, 게임주 중에서 요즘 게임주 말 많죠. 게임주가 변동성이 커요 너무. 네. 변동성 큽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게임주 하나 네. 조이시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게임의 전문가인 김 대표님께서 조이시티. 네. 예, 조이시티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MMORPG 뭐 이런 쪽의 롤플레잉이 아닙니다. 이거, 네. SLG라고 하는 전략 게임이다 보니까 북미나 유럽 쪽에서 글로벌에서 먹혀주는 그런 대표적인 게임들인데 그쪽에서 지금 뭐 건식 배틀 같은 경우도 꾸준히 매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주목할 게 이 회사가 올해 봄에 IP를 활용해서 웹툰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500만 달러 투자해서 중국 1위 웹툰이죠. 콰이칸. 이거 발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웹툰 사업으로 진행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관심이 높겠죠. 그런 쪽의 변화도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실적 변화가 나왔을 때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시도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난 고점 때 일단 14,000원대 정도까지는 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만 원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켓드라이브 김민수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